우선은 제가 얘기했던 월요일 날 방송에서 얘기했던 자리 여기였죠. 그 자리가 21,000불 부근이고 그 위로 다시 회복이 되면 매수해볼 만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전 고점을 살짝 뚫었는데 꼬리 달고 다시 내려오잖아, 그죠? 그러면 이런 자리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대응을 해서 나와야 돼요. 다시 내려오더라도 갈 자리에서 우선 못간 흐름이기 때문에 내려와야 되는데 또 생각보다 많이 조정을 받지 않고 지금 천천히 계속 올리고 있어, 그죠? 올리고는 있거든요, 추세로 계속. 근데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형님들이 판단을 잘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런 상황이 나와서 안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 나와서 못뚫것 같은데, 떨어질 것 같은데, 안 올라가는 건 아니야. 그래서 관점을 보실 때는 이러다가 매수세가 어느 정도 강하면 이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패턴이 나올 수 있냐면, 이렇게 보시면 형님들이 올라가는 차트에서 조종받다가 계속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 있거든요. 고점 조금씩 올리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흐름은 형님들이 보실 때도 이렇게 4시간봉으로 보면 계속 천천히 올라가는 부분이 맞아요. 그죠?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거, 올라가는 부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첫 번째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우선 이 자리에서는 지금 얘가 횡보하고 다시 올리는 페이크 나오고 다시 올리는 자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1차적으로 다 실패하고, 또 뭐야, 두 번째 또 실패하고 계속 그러고 있잖아. 고점을 뚫었는데도 계속 실패하고 있죠. 그러면 그런 현상이 과연 좋은 걸까? 그렇다고 해서 형님도 홀딩할 수 있는 걸까라고 보긴 힘들어요. 그죠? 그 지금은 뭘좀 판단하는 게 제일 좋냐면, 얘가 갈 거라고 한다면 어디서 대응하는 게 제일 좋을까? 그냥 갈 거라고 한다면 전고 돌파해서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에요. 이미 전고를 돌파하고 다 꼬리 달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할 전략을 가져갈 수 없어요. 그죠? 첫 번째, 이건 안 되겠죠? 두 번째 전략은 뭐야? 두 번째 전략은 뭡니까? 형님들이 전략을 짠다고 했을 때. 확실히 뚫고 나서 보는 걸 지켜보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뚫고 첫 번째, 1번 방법은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확실히 뚫는 거 확인하고, 그죠? 한번 조정 받는 거 확인하고, 다시 움직이려고 할때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든가, 그죠?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든, 이럴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혹은 두 번째, 지금 요 꼬리 달린 캔들 있죠? 요거. 다시 한번 저항 받았던 이 캔들. 이거를 짧게 한번 쪼개서 볼게요. 조금 공격적일 순 있어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꼬리 달리고 내려왔다가, 다음 캔들 바뀌면서 다시 지금 올리면서 다시 조정받고 있죠? 그럼 이 끄트머리 있죠? 끄트머리가 다시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회복이 돼버리면 어떤 캔들이 나올까요? 어떤 캔들이 나올까? 그랬을 때는 형님들이 아셔야 돼요. 어디서 손절을 잡고 어디서 대응을 해야 하는가. 이건 빠르게 대응해야 돼요. 빠르게. 얘가 다시 이렇게 움직여서 요 꼬리 달린 끄트머리를 잡아먹는 상황이 나오면 대응해볼 만하겠죠? 그죠? 이런 자리에서도. 그랬을 때는 손절 라인을 윗단에서 진입하는 거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가져가, 뭐, 길게 가져가시면 안 돼요. 온봉으로 쪼개서 봐도 이런 자리 다시 올라가서 여기 자리에 형님들 대응을 하더라도, 그죠? 손절 자리를 여기 부근 있죠? 21,300불 부근. 요 자리에 잡아놓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다시 왔다는 얘기는 어설프게 눌린다기보다는 계속 상승해줘야 되는 게 맞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 두 번째 흐름 가져가시면 되고, 지금은 얘가 꼬리 달리고 다음 캔들봉이 다시 음봉으로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기다리시면 돼요, 또. 제가 생각하는 원래 패턴과 흐름, 제일 좋은 흐름은 뭐냐면 이런 흐름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흐름은 저번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죠. 홀딩하는 사람들에서 입장, 밑에서 잘 잡아서 대응하신 분들, 홀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홀딩 자리죠. 당연히 아직은 홀딩 자리예요. 맞죠? 그리고 지금 자리에 대한 추세가 나쁜가? 나쁜 거 아니죠. 아직까지 다시 돌려서 떨어질 확률은 아직까지 흐름상 그렇게 높진 않아요. 패턴이 더 나와야겠지만 추세가 꺾였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럼 매물대는 어디냐? 지금도 매물대 자리는 맞죠? 근데 22,600불 부근, 여기랑 그 위에 또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매물대는 있습니다. 머리 위에. 그건 더 올라갔을 때 얘기고, 그죠? 그러면 제일 좋은 건 뭘까요? 어설프게 계속 이렇게 고점 계속 찍으면서 꼬리 달고 내려올 게 아니고, 가로챘겠다 한번 떨구는 게 제일 좋아요. 한번 누른 다음에 2600불에서 2200불 부근까지 다시 흐름 만들고 한번 눌렀다가 여기서 다시 쉬었다가 한 2, 3일 쉬었다가 혹은 명절 동안 이번 주쭉 쉬었다가 다시 출발하는 자리 있죠. 우리 뒤에 자리. 그럼 봅시다. 기간적으로. 명절이 이번 주말부터라고 한다면 23일, 24일.
23일, 24일. 여기 자리 있죠? 여기 횡보했다가 주말 22일 주말부터 여기 자리가 22일이고 여기가 23일 자리예요. 그죠? 밑에 놀다가 다시 회복하는 자리들이 있어. 요런 자리들 같은 경우가 좋은 자리입니다. 내가 대응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보는 거야. 뭘 봐야 되냐? 좀더큰 봉을 봐야겠죠. 매물대 다 지울게요. 지우고 이걸 4시간 봉으로 크게 요렇게 해서 눌린다는 가정에서 요 밑단 자리 매물대 하나, 두개 잡고 은봉으로 이렇게 떨어지면 어떤 흐름이 나오나요? 우선 1차적으로 한번 떨어져서 여기서 흐름 나오고 혹은 조금 더 떨어져서 여기서 흐름 나오고 다시 올리는 흐름 나오면 4시간 봉상 더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타점 잡으려면. 타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요렇게 추세 만들고 요렇게 추세 만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강하면 이렇게 추세 만들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떨어지는 척 요렇게 하다가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 올리는 경우가 더 많죠. 요렇게 올라간 차트에 대해서. 그죠? 이게 대부분 형님들이 잡기 힘든 차트예요. 그죠? 떨어질 것처럼 하면서 요런 차트가 요렇게 보시면 돼요. 요렇게 횡보 만들고 다시 가는 자리. 요런 흐름. 지금 같은 흐름이 아니고. 지금도 어찌됐든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거는 맞아요. 다르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은 좀더 형님들이 유심히 봐야 될 거. 아까 얘기했던 이 고점 부분 다시 확인하러 빨리 가야 돼요.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 말고 다시 하면서 거래량이 다시 붙어줘야 됩니다. 지금 거래량이 하나 두개 나왔죠. 지금 요 캔들에 요 캔들 거래량이 나온 거예요. 올리면서 올렸을 때마다 거래량이 평소 때보다 두세 배씩 계속 나와줬죠. 두세 배씩 나와줬어. 지금도 두 배에서 나왔고. 근데 못 가고 있는 건 그럴 만한 아직 밀 만한 힘이 아직은 나오고 있지 않겠죠.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지금 밀고 있진 않다라고 판단하는 거고 그 안에서 거래량이 이만큼 나온다는 얘기는 누군가도 계속 판단 얘기예요. 지금